완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문화예술로서 제가 장애인이지만 계속 활동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여가활동,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가운동본부 화이팅! 화이팅!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와 교육법인 인재개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민여가운동본부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를 창립하여 현재 이루고 있고 국민여가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양 기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서진입니다. 오늘 국민여가운동본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여가인과 여가산업 종사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심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안민석 부대원님, 황종우 위원장님께서 꼭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오셨나봐요. 네. 예, 본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우리 오재세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족지킴이의 우리 안태영 총재님, 이번 행사에 행사비를 모두 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비롯하여 여러 부모님, 부총재님, 자문위원님, 이사님들, 각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도 저희 임원들은 역대 수상자였기 때문에 오늘 또 수상하시는 분들도 저희 기관의 가족이 되게 되십니다. 또한 축하 영상을 보내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에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베이비 부모의 여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청소년 여가라든가 베이비 부모 여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 전공을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20여 년간 사회복지는 늘 어둡고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을 해왔던 중에, 저도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이젠 좀 뭔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가학을 다시 박사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눈이 확 띄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가복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 말도 안 되지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저희 그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저의 그 뜻을 이해하시고 동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강한 시민운동가입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어떤 그 사리사욕으로 돈을 벌자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뜻에서 동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여가만족도 실시조사를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누구랑 여가를 즐기냐 하니까 59% 이상이 혼자서 즐기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우리 고독한 덫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혼자라는 고독한 덫이 결국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주장하게 된 것은 맞춤형 여가 정책을 좀 도입을 해서 가족 내, 그리고 사회 내, 직장 내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민여가운동본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가 인식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가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이따 제가 포럼 시간에 이제 뭐 기민들은 물론 많이 가시겠지만 포럼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가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가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혼자 어디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면 좋겠지라고 하지만 원칙적인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즈만 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선포식 커팅 하나 둘 셋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를 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스마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감사합니다.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앞쪽에 앉아주시고 뒤에 있는 분, 그렇죠? 얼굴이 상당히 어두운데요. 자, 한민석 위원장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지킴이와 국민여가운동본부의 건강한 사회구성을 위한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황주홍님 진행하겠습니다. 추내증 고문 황주홍. 네, 두 분은 대한민국 실천대상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 수상까지 하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민성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제8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님입니다. 저는 우리 오서진 교수님 제자 되시는 학생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면 한 사람 죽는 꼴 볼 줄 알으라고. 그래서 대단한 제자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면은 선생을 압니다. 아이를 보면은 부모를 알듯이요. 그래서 오서진 교수님이 굳이 제 지역구에 있는 오산대학에 계셔서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이 낮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국회에 모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요즘은 또 세월이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게 참 어려운데 참 각계에서 참 많은 분들을 간절히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있는 이유는 노동의 가치, 노동의 필요가 국가사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부를 국가에 쓰는데요. 여가부는 왜 없죠? 노동만큼이나 여가가 중요하죠.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2004년에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일하는 그 가치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여가의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로부터 15년 지난 올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가 시대를 맞이해서 여가의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고 저를 여기에 끼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 오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총재님과 최원실 교수님께서는 무대 앞 중앙 쪽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에 실천하며 존경을 받는 분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법인 장관에 의거하여 특별임원으로 추대되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 센터장이신 한성숙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함석종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한성숙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증.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와 국민여가운동본부의 건강한 사회 구성을 위한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사회에 실천하며 존경을 받는 분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특별 임원으로 추대되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이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대학교 함석종 교수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도 먹이시고 또 많은 도움도 주셨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유두성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귀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와 국민여가운동본부의 건강한 사회 구성을 위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제8회 대한민국 실천대상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실천대상도 같이 전달해 주시죠. 제8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유두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신상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역시 제8회 대한민국 실천대상도 함께 네, 두 분 미소가 너무 멋지시고 또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교수 양종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월호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김월호 교수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문위원 초대직을 받고 있습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장덕상 부회장님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추대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활짝 웃어주시고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효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활짝 웃어주세요. 방금 전에 수상하신 대한민국 실천대상 수상자와 자문위원분들은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서준 이사장님의 같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유두석 군수님, 신상균 의장님, 양종훈 교수님, 김월호 교수님, 장덕상 부사장님, 김효순 교수님. 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보기가 좋죠? 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카메라 국민여가 친화 우수기관 인증 기관명 전남 장성군. 위 기관은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 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여가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므로 국민여가 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합니다.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우리 군수님께서 네, 자문위원 추대와 더불어서 우리 전남 장성군이 국민 여가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네요. 이런 걸 보고 겹경사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겹경사고요. 오늘 전남 장성 군수는 정말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협력기관 선정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여식은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만티호텔 서울대표 김진성. 위 기관은 대통령 시행령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령에 따라서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국민여가운동본부의 국민여가 인적자원관리 및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하는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국민여가운동본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승일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원은 발행일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네, 박승일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RGB 스카이 호텔 영종 총지배인 박승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태현 대표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주식회사 에버로얄 용인호텔 대표 전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남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사역 원주 걷기길 문화 이사장 최종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석영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그 이후에 단체 사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은 옆에 내빈분들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 네, 유석영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 오셨어요. 권선봉님 나오셨습니까? 권선봉 대표님, 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강기갑 대표님, 네, 한발 앞으로 네, 나와주시죠.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주식회사 아트 그림의 대표 강희갑. 자, 이어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미소가 너무나 좋으신 두 분입니다. 이명진님, 네, 김주성님, 네, 감사합니다.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영록 조합법인 갈래촌 대표이사 김주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기현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 촬영도 좀 잘 하셔서 여가친화 협력기관에 선정해 수여하시게 네,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현님이십니다. 칭찬대학교 총장 김기현. 국민여가친화협력기관 선정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자, 여기 시작 웃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태영님, 네,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들 여가와 스포츠는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태영 휘트니스 관장 정태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상철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국제금융구급협회 한국본부 대표 손상철.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은선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남해종 예술실용전문학교 대표 차은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재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단테라 레크레이션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이연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선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죠. 모아레크 밴드문화체육협회 회장 김규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큰 박수로 축하의 마음을 가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님 오셨습니까? 네, 안대병님. 네,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포럼 회장 안대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이 더 남아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택님 진행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오늘 사회를 봐주고 계시는 우리 임정택 대표님께서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국민영화 친화협력기관 선정서 고쇼엔터테인먼트 대표 임정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미소가 너무 좋으십니다. 네, 모두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서진 이사장님 자리를 잠깐 비우셨나요? 네. 자, 쫙 펴주시고요. 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지금 사진 촬영하시는 분 중에서 오늘 메인 카메라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네. 저 카메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국민영화진흥대상 기아는 평소 두철한 사명감으로 건강한 사회 참여와 여가 친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바른 인성 가치관으로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제1회 국민여가진흥대상에 영예롭게 선정되었으며 이 대상을 표창하여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및 국민여가운동본부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부문 제1회 국민영화진흥 대상을 수상하신 김혁건님이십니다. 네, 너무나 영예로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가정복지대상 교정상담부분대상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변상해,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노력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대상에 영예롭게 선정되며 이에 대상을 표창하여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의 전문위원회에도 위촉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문학예술 부분 대상 전정희, 축하받을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상과 수상하신 네.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패까지 축하패인가요? 아, 위원장님 상까지 동시 수여를 하시네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농산물 발전 부분 대상 권태화, 제1회 국민여가진흥대상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권태화님 전날이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쵸? 네, 표창까지 네,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적경사로 네, 축하받으실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부분 대상 김형준. 사회복지부분 제1회 국민영화진흥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형준 대표님 영예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공헌부분 대상입니다. 최성환 제1회 국민영화진흥대상에 선정되셨습니다. 제1회 국민영화진흥대상 네, 오늘 마지막 수상자이신 사회공헌부분 대상 네, 최성환님의 수여식이 위촉식 전문위원 이정희 귀하를 대통령 시행령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령이 추구하는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국민여가 운동본부 정관에 의거하여 특별기구 여가정책협력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국민여가 운동본부 총재 안태용 이사장 오서진.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꽃답을 바로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위조식 최은주. 송관원님이시죠? 위촉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권복님 진행하겠습니다. 위촉장 이건보 문화예술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촉장 한기호. 감사합니다. 자 사진 촬영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권영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모두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웃어봅니다. 네, 키워드는 국민영화운동 공부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영화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 주도형 여가 산업입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뭐 여가라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사회적 요인이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 사회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노령인들은 여가가 뭔지 몰라요. 왜? 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제서 조금 여가를 즐길만한 관절이 아파 허리가 아파 뭐 늙어가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이런 개념들이 예, 젖어들게 되는데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잼핑 시대라고 해서 노트북 하나 들고도 예, 낚시터에 가서 플라워 낚시하면서 일을 합니다. 예, 그 스마트폰에 핫스팟 켜놓고 예, 인터넷 연결해서 다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여가를 동시에 즐겨주라는 세대는 청년 세대인데 노년 세대들은 일만 죽도록 하면 먹고 사는 줄 알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처자식이 집에서 냉대해 밖에 나가니까 예, 돈 떨어지면 친구가 또 냉대하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영화 실태조사를 문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나왔어요. 누구랑 여가를 즐기니? 하니까 혼자. 왜? 친구랑 만나면 금전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여유가 예, 소비가 되고 나면 보통 뭐 누가 돈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아내가 예, 돈 관리를 하게 되죠. 예, 돈 없는 남자들이 나와서 힘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혼자를 즐기는 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있느냐 하더니 TV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가 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TV라고는 하지만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답니다. 결국은 한쪽 뇌만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이 활성화가 되질 않다 보니까 신체적 활동도 저조하고 해서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고령사회의 한국의 문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냥 원터치 하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예.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집에 가면 진이야? 그럼 네? TV 좀 켜줄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TV 켜주더라고요. 심심하진 않아요. 좀 이따가 진이야? 그럼 네? TV 좀 꺼줘? 그럼 또 꺼줘. 재밌어요. 근데 그거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싫증났어요. 여러분들이 기계화 노는 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메말라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웰빙의 재평 시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발렌토리즘이라서 이제 봉사활동 다니면서도 자기 여가활동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난을 겪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우리 태안의 뭐 기름유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봉사를 하면서 그걸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걸 여가 활성화로 하시는 봉사단 활동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복보고서 저희 나라가 우리 한국이 이제 낫다는 건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행복지수가 왜 낮을까요? 정서적인 여유와 여가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가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상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할 게 없어요. 그럼 누워서 뭘 봐요? 스마트폰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맞고. 맞고를 치니까요. 한 3억까지도 벌어봤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그 순간에는 빠져들었습니다. 홀리게 되더라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은 왓슨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뭐 인공지능 왓슨이 의사가 돼서 다 사람을 신체를 그 진료로 그러니까 진단을 하죠. 현재 사람인보다 왓슨이 진단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도입을 했는데 인간은 점점 뭐가 말라가고 있을까요? 감성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예전에 그 남경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해서 2015년부터 시행이 돼서 법적 시행이 돼서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수립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에 의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국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주는 민간단체는 우리 국민여가 운동본부가 최초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활성화 기본법 확정을 했던 수립 기간입니다. 2022년까지입니다. 넘겨주시고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행안부에 등록된 여가 프로그램이 2만 7천 정도 됩니다. 뭐 꽃꽂이부터 서예부터 뭐 노래 강사, 뭐 댄스 강사 정말 그 여가라고 등록돼 있는 문화 여가로 등록돼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혼재해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세대 간, 그 다음에 연령별, 건강도 그 사회적 배제를 봤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맞춤형 여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자, 가족 해체 비용이 연간 13조 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 가정 지원해주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 가정 지원해주고 조손 가정 지원해주고 기타 등등 비용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학비부터 시작해서 급식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 돈이 13조가 넘게 진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비용은 국가에서 얼마 쓰고 있냐? 266억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족 친화 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 더 많이 가족들이 친화적으로 단결되고 화합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율도 늘어나겠죠. 지금은 애 낳아서 뭐해? 왜? 감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 워라벨이라 그래서 정말 이제 즐겁게 내 삶의 균형을 일과 삶의 균형에서 어떤 걸 찾고 싶으냐 해서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문광부에서 국민여가 활동 그 조사를 한 거에 보면 여기서 보면 가장 높은 게 TV 시청 아니면 쇼핑 외식으로 나와 있죠. 여가 산업에 외식 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정말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쓰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것도 여가 활동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국민여가운동본부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 주도요. 여가 활동을 어떤 거였냐면 정부에서 무료로다가 그 어떤 교육비를 지원해서 여가 프로그램에 도입을 했을 때 주로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사회적으로다 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겠죠. 일반인들에게 무료라는 건 없었을 겁니다. 자부담이 꼭 있게 마련인데 정부 주도형의 그 여가 문화는 약간 그 기관에 관련된 그런 문화였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정말 누구나 난 소외된 사람이 아니야. 난 저 사람하고 똑같아. 같이 공동적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좀 구성하고자 저희 이제 전문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자, 끝입니다. 그래서 국민여가운동본부는 개인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58세인데 조만간 제가 12년 뒤면 70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관절이 많이 아프거든요. 자, 70이 넘었을 때 사회생활과 여가생활과 즐거움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번 가을도 몇 번 남지 않은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가을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누리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이 포럼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부터 주가 또...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판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